네, 한국은행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3.5%로 9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은나리 기자 전해주시죠. 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9번째 동결입니다. 가장 큰 고려 요인은 역시 물가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2.8%로 둔화했지만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인 2%에는 아직 한참 못 미칩니다. 불어나는 가계부채 역시 금리 인하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지난해 4분기 가계빚은 1,886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섣부른 금리 인하가 물가와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정책금리 불확실성도 국내 기준금리를 묶어두는 큰 배경이 됐습니다. 미 기준금리 상단 5.5%를 기준으로 현재 한미금리 역전폭은 2%포인트 역대 최대치입니다. 국내 금리를 먼저 내리면 이 금리차는 더 벌어지고 이렇게 되면 금리가 높은 쪽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쏠리면서 외화 유출 우려가 커집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며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이 6월쯤 정책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한은도 하반기부터 통화정책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은이 작년 2월 이래로 이어온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올 상반기 내내 유지한다면 1년 5개월인 기존의 최장기 동결 기록을 깰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